밤사이 강원 옥계에서 시작된 산불이 동해시로 번지면서 강릉과 동해를 잇는 KTX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강원 옥계 산불에 산불을 낸 60대 용의자를 붙잡았는데 주민들이 무시해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시내가 짙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산 능선과 주택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도로는 대피 차량들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집들이 여기 다 붙었으니까, 불 붙었으니까 지금 가게를 하고 있는데 가게 접고 지금 집에 가서. 오늘 새벽 1시쯤 강릉 옥계에서 시작된 산불이 초속 19m 강풍을 타고 동해까지 번졌습니다. 지금까지 강릉과 동해에서 집계된 피해만 건물 35동, 산림 560여 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불길이 산발적으로 번지면서 동해 고속도로 15km 구간이 양방향으로 통제됐고 국도는 물론 KTX 운행도 일부 중단됐습니다. 도로도 그렇고 동해 IC부터 뭐 옥계 IC까지 다 통제됐고 이 산 쪽이 다 시내 접해 있어요 지금. 전체 다 주택가로 지금 거의 다 들어왔어요 지금. 동해시까지 집어삼킨 산불은 방화로 시작됐습니다. 강릉에 거주하는 60대 A씨가 이웃들이 무시한다는 이유로 토치를 이용해 마을 곳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산에다 오사가 하는 걸 이제 마을 어떤 분이 보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많이 안 붙었어요. 이 산불 대피 과정에서 A씨의 모친 86살 B씨가 넘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돈 문제와 이웃 갈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